안녕하세요. 선아켈리입니다. 오늘도 고책 명언을 같이 천천히 따라서 볼게요. 오늘은 다음 10년을 준비할 슈퍼 개인이 되자. 그 문장 하나랑 또 내가 플랫폼이다. 좀 짧고 짧은 문장 하나랑 좀긴 문장 하나 이렇게 두 문장을 같이 한번 써볼게요. 다음 10년을 준비할 슈퍼 개인이 되자. 한번 써볼게요. 슈퍼 개인은 크게. 여기다가 되자. 자, 이런 식으로. 다음 10년을 준비할 슈퍼 개인이 되자. 이렇게 삼각형, 아이고, 형태로. 한번 써봤어요. 한번 다시 써볼게요. 이번엔 제노펜으로 한번 써볼게요. 슈퍼를 크게 쓰고요. 이런 식으로. 다음 10년을 준비할 슈퍼를 크게 쓰고 이걸 이렇게 두 줄로 나눠서 써봤어요. 이런 식으로 또 문장을 구성하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내가 플랫폼이 되자를 한번 써볼게요. 그냥 한 줄로 써볼게요. 이거는 짧으니까. 네. 플랫폼을 좀 두껍게. 이렇게요. 내가 플랫폼이 되자. 그냥 플랫폼을 좀 크게 한번 써봤어요. 이 문장은 다시 제노펜으로 한번 다시 써볼게요. 내가 이렇게도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장을 한번 신경 쓰셔서 구성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 가지로 써보셔도 좋고요. 일단 요 문장을 좀 따라 쓰신 다음에 문장 구성을 또 연습해보시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같이 굿잼 명언을 따라 써봤고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또 영상 올릴게요. 모두들 좋은 날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